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축과 지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축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백스윙의 꼬임, 즉 에너지를 잘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힘을 전달하는 백스윙에서 임팩트, 흔히 말할 때 힘을 뺀다, 뭐 던져라, 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저축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좀더큰 아크를 그리는 거예요.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할때 굉장히 좀더큰 아크를 그리면서 백스윙을 만드는 건데, 많은 잘못된 골퍼분들이 백스윙을 할때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빠른 코킹이에요. 어드레스, 코킹. 어드레스, 코킹. 이렇게 굉장히 빠른 코킹을 만드세요. 그렇게 됐을 때, 흔히 뭐, 얼리 코킹을 하는 프로도 분명히 있습니다. 얼리 코킹을 할때 프로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라는 거는 클럽 페이스 또는 클럽이 이렇게 뒤로 가진 않아요. 하나, 둘, 셋, 코킹. 그런데 코킹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뒤로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드레스, 이렇게. 그랬을 때잘 보시면 오른쪽 팔꿈치가 굉장히 뒤로 많이 빠져 있죠? 네. 볼을 치기가 역시 까다롭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또잘 칩니다.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렇지만 저는 손과 몸의 거리, 여러분들이 넥타이를 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손과 몸의 거리가 있죠? 그러면 이 넥타이에 끈이 있다면 이 부분을 팽팽하게 계속 간격을 이렇게 유지한다라는 느낌으로. 만약에 나의 손이 몸과 가깝다면 넥타이 끈이 굉장히 많이 울겠죠? 올라갔을 때 손과 몸의 거리가 멀다면 굉장히 좀더 일관된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코킹은 어떻게 하느냐? 몸통의 역할은 상체의 회전을 이야기를 하고요. 팔의 역할은 상하의 역할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체는 몸통의 우측으로 돌아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팔은 위로 들어주는 거예요. 백스윙 팔로 쓰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팔을 써야 돼요. 회전과 상하 운동이 잘 공존해야지만이 올바른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향우를 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자, 우향우를 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오른쪽으로 우향우를 하면서 백스윙을 들어준다. 회전과 상하 운동이 서로 잘 어우러지게 볼을 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코킹을 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페이스 스퀘어를 만들어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클럽의 스퀘어를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배꼽에다가 클럽을 두고 여기서 우향우에 회전을 했죠. 그러면 나의 또는 여러분들의 그 척추의 스파인 앵글의 기울기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체가 조금 더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코킹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클럽이 스퀘어가 되는 거지. 내 손으로 일부러 이렇게 스퀘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 상체가 우측으로 틀어지면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립의 끝 있죠? 그립의 끝부분을 살짝 밀어주면서 이렇게 코킹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곳에서 손목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코킹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측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주세요. 길게 뻗어주다가 한 주머니 정도 되죠. 그러면 그때 이 그립 끝, 이 안쪽을 살짝 밀어보세요. 살짝 이렇게. 어때요?
코킹이 자연스럽게 되죠. 일부러 이렇게 손목을 꺾는 게 아니라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그립 끝을 착 밀면 왼쪽 어깨도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딱 안정적인 백스윙을 만들 수 있고 코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테이크어웨이, 자, 그립 끝을 살짝 밀어주면서 이렇게 백스윙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그립 끝이 볼 또는 볼보다 살짝 안쪽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유형은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립 끝이 과연 내가 볼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립 끝이 볼의 바깥쪽을 보는지 거의 다 바깥쪽을 보실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자, 테이크어웨이, 그립 끝을 살짝 밀어준다. 자, 연속 동작을 해볼게요. 가서 코킹. 네, 굉장히 손쉽게 백스윙, 즉 저축을 잘 만들었어요. 몸통의 꼬임과 그리고 손목의 코킹, 위로 꺾는 게 아니라 밀어냈을 때 코킹, 네, 이렇게 만들었을 때 파워 있는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의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라운딩을 나가셔도 크게 부담 없는, 이렇게 그립 끝을 살짝 민다는 거는 사실 연습장에서 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긴 합니다. 왜? 타이밍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잘못된 동작이 아니라 이렇게 손목만 많이 쓰시던 분들이 가슴의 회전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코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볼을 맞춰내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또는 어떻게 코킹을 하면서 회전을 만드냐. 자,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드레스를 하고요. 그 상태에서 클럽을 좀 좌측으로 이렇게 좌측으로 밀어서 우측으로 반동을 주면서 백스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어드레스 했죠? 이때 이 삼각형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그리고 나서 반동으로써 우측으로 약간 내던지듯이 해주면 자연스럽게 또는 백스윙에서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백스윙의 코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을 유지하고 밀고 가서 스윙. 다시 밀고 가서 스윙. 정면에서 볼까요? 절대 손목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갔다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좌측으로 이 트라이앵글 Y자라고 할게요. Y자, 대문자 Y자를 좌측으로 60cm 정도 밀었다가 우측, 좌측. 좌측으로 하나, 둘, 셋. 굉장히 백스윙에서 코킹이 잘 되죠. 그리고 나서 볼을 쳐보는 거예요. 어드레스를 하고 여기에서 코킹을 앞쪽으로 살짝 해주세요. 몸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역시나 그립 끝을 살짝 눌러서 이 채 끝이 올라갈 수 있게끔, 자, 이렇게 눌러볼게요. 예차. 이렇게 그립 끝이 올라갔죠?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서 좌측으로 밀었다 갔다 샷. 물론 좀 정타율이나 방향성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 이게 몸통에 힘이 굉장히 안 들어가는구나,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손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좀 충분히 하고, 그리고 필드에서는 뭐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필드에서도 이렇게 앞으로 밀었다 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걸 나가서 쓰지 마시고 빈 스윙 할 때만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좌측, 우측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TV에서 보면 프로들이 이렇게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스윙하는 걸 한 번쯤 보셨죠? 프로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몸의 좀 경직됨을 좀 더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동작들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예뿐만이 아니라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갔다 스윙을 한다, 그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팁은 뭐냐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무토막이나 이제 도마 아시죠? 도마. 좀 무게가 있는 나무토막이나 도마. 또는 신발주머니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빈스윙 할때 이렇게 측정하는 레이더인데요. 이게 한 2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책이 있어도 좋고요. 책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조금 두꺼운 책, 뭐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볼을 칠때 공을 두고 딱 클럽을 이 물건 쪽에다가 밀착을 시켜주세요. 볼과 클럽에 물건 쪽에 밀착을 시켜주시고 지금 현재 이 뒤에 물건을 밀쳐내면서 샷을 하는 겁니다. 저게 뭐야? 그럴 수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다릅니다. 자, 정면에서 한번 봐주시면 뒤에 저항감이 있죠. 저항감. 어드레스를 하고 뒤에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띡 이렇게 띡 손으로만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손목으로 올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 발을 밟아주면서 코어 쪽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 으 하고 이렇게 전신을 이용해서 백스윙을 하게 될 거예요. 손으로 띡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밀쳐내는 그런 큰 아크를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해보시면 좀 다를 거예요. 제가 한번 정면에서 연속 동작으로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볼을 친다. 제가 이쪽으로 칠 수는 없지만, 자, 이렇게 딱 밀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가까이 채만 싹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밀치고 땅 하고 치는 거예요. 확실히 달라요. 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축과 지출, 그 중에서 저축을 잘 해야지 또그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을 한번 이렇게 밀치면서 쳐보고 지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공 뒤에 거의 완전히 딱 밀착을 시키고요. 손으로 이렇게 띡 하는 그런 백스윙이 아니라, 자, 클럽의 저항감을 느끼면서, 자, 멀리 날아갈 수 있게끔, 하나, 둘, 훨씬 조금 더 묵직한 임팩을 할 수가 있어요. 체중 이동도 잘 돼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출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지출. 이거는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다 막론하고 모두 동일해요. 많은 골퍼분들이 또 이제 그 드라이버를 좋아하시니까 제가 채를 얘 말고 드라이버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